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번에 땅이 개발돼서 보상금만 해도 100억이 넘게 받는데. 예스. 아들은 있어? 둘째는 아버지 있어서 일하나 봐. 한국여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? 네. 지금은 사성에 다니고 있고요. 어머나, 그 힘들다는 사성에? 공부만 해서 남자친구 한번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거든요. 예.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.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? No. 사이버 대학이라도 한국여대 맞고 계약직이지만 사성 다닌 것도 맞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 했다 그러니? 너 준호 정리했지? 그런 놈 만나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.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안 돼. 엄마, 그러다가 나중에 주희만 골라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너나 잘하세요. 주희 씨, 눈빛이 참 막네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주희 씨 맑은 눈빛을 위해 건배할까요? 나랑 결혼해 줄래?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? 주희야, 나랑 결혼해 줄래? 예스. 우리 그냥 같이 살까? No. 나 내일 모레 결혼해. 뭐? 설마 내가 너같이 노는 애랑 결혼할 줄 알았냐? 난 남들이 쓰다 버린 헌물건엔 관심 없다. 내 와이프 될 여잔 너랑 차원이 달라서 완전 신상이거든. 남자 손도 제대로 안 잡아봤을걸. 잘 살아라. 골! 우리가 골 났어? 그래, 우리가 역전했어. 완전 빅뱅이네요. 빅뱅? 빅뱅이 아니라 박빙이지. 아, 맞다. 응? 이거 왜 이래? 어머니, 저기 이그지스트로 가요. 저기 EXIT. 당신 상경대 나왔지? 이번 유럽이기 언제까지 갈 것 같아? 글쎄, 나 잠깐 갔다 올게. 주희 아니야? 너 어떻게 된 거야? 왜 연락이 안 돼? 핸드폰 번호도 바뀌고. 그게... 너 결혼했어? 우리 결혼식에 안 오셨나 봐요. 대학 동기들이랑 고등학교 친구들 다 왔던데. 대학 동기요? 한국여대 안 나왔어요? What? 한국여대요? 친구들을 대행사에서 사서 결혼식을 올려? 그게...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... 야! 엄마가 시킨다고 학벌을 속이고 결혼을 하냐? 한국여대까지 나와서 엑스트를 모른다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. 한 번만 용서해줘. 응? 어? No. 용서? 너 이거 사기야, 사기. 알아? 정말 잘됐다. 임신이라니. 아유, 여기 태어나진 않았는데 벌써 효도하네. 짠! 자기야, 이거 이쁘지? 우리 아기 주려고 샀다. 미안해, 아빠가 화내서. 엄만, 우리 아기 많이 사랑해. 너 주희 씨 학교 보고 결혼했냐? 그건 아니지, 엄마. 그래, 네가 주희 씨랑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 아니냐? 순진한 거. 괜히 헤어지지도 못할 거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. 이주희 씨요? 무슨 부야? 영업 1부요. 잠깐만요. 자기야. 어디야? 회사지. 어느 회사? 어느 회사긴 내가 다니는 회사지. 나 지금 니네 회사 로비거든? 자네 내 말 좀... 또 속인 건 없습니까? 사성 다닌 건 맞잖아. 너 정규직이랑 계약직이랑 똑같냐? 뭐 그렇게 화를 내. 뭘 그렇게 화를 내? 학교도 직장도 다 속이고. No. 따지고 보면 거짓말한 거 없네. 그리고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게. 우리 주인 내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네. 오랜만이다. 맞냐? 그래, 잘 마시고 가. 두 분이 같이 오신 줄 알았는데. 저분이 누구? 남편. 저 남자
얼마나 잘난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 대학까지 속이고 결혼했더라. 그리고 속인 거 들킬까봐 결혼식에 친구들 아무도 안 불렀어. 걔 4년 사귄 남자도 있었는데 배신 때리고 시집 간 거 있지? 나 한 번만 도와줄래? 인사해. 내 고등학교 친구 세라. 안녕하세요. 근데 할 말이란 게 뭐야? 여기! 너! 너 결혼했다며? 어? 그래도 4년이나 사귀었는데 연락 싹 끊고 결혼한 건 너무한 거 아니야? 난 종종 네 생각 나던데. 이러지 마. 갑자기 왜 내숭이야? 내 품속에서 잘만 놀던 애가. 이러지 마. 그만 가봐야겠어. 자기야.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에 몇 명 사귀었냐? 용서해줄게. 솔직하게 말해. 차라리 비밀 없이 그냥 깨끗하게 털고 가자. 네가 양파냐? 벗기만 할수록 밝혀지게? 몇 명 사귀었어? 3명. 잤어 다? 아니 대학 때 사귄 애는 아니고 준호랑은 좀 오래 사귀었어. 어쩐지 신혼여행 때 이상하다 싶었어. 너 어떻게 된 거야? 그거 엄마가 수술하라고 해서 돈 좀 썼지. 연기도 좀 하고. 뭐? 그런 짓까지 하면서 나랑 왜 결혼했냐? 그 자식이랑 하지. 엄마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도 괜찮아 보이고. 내가 네 학교도 직장도 속인 건 용서하겠는데 함부로 논 주제에 새것처럼 내숭던 건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. 안 돼! 어디야? 언니랑 밥 먹으러 나왔어. 저 자식이랑 있는 거 아니고? 그런 거 아니야. 언니 바꿔줘? 예, 저예요, 제부. 어디 갔다 왔어? 언니 만나고 오는 길이지. 언니랑 헤어지고 그 자식 만난 거 아니야?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? 네 뱃속에 있는 그 애! 애가 맞긴 하냐? 어떻게 그런 말... 그 준호란 자식이 아니야? 그런 거 아니라고. 이제 너 도저히 못 믿겠다. 이혼하자. 안 돼! 아이는 어떡해! 내 애도 아닌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는데? 절 왜 보자고 한 거죠? 내가 누군지 아세요? 나 주희 씨 아니었으면 윤기 씨랑 결혼할 뻔했어요. 네? 주희 씨가 순진해서 결혼한다고. 우리 두 사람 주희 씨 결혼하기 전까지도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주희 씨만 깨끗하길 바라고. 윤기 씨 이중성 쩔지 않아요? 오늘 세라 씨 만났어. 그래서? 두 사람 결혼하기 전에 보통 사이 아니었다며? 근데 너 내가 만난 여자가 세라 하나뿐이었을 것 같아? 너 같은 여자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어. 질렸다고! 그러니까 이혼해. 자긴 괜찮고 난 안 되고 그런 게 어딨어?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. 또 왜 핑계야? 그럼 병원 가자. 헤어지기 싫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! 어머니! 어머니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! No! 이러지 마! 자기야! 너랑 네 엄마 거짓말은 내가 아주 지긋지긋해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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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. 거짓말은 그 집에서 먼저 했고 어차피 네 애도 아니라면서. 절 호구로 한 거죠? 내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. 어차피 즐길 거면 자기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. 자기랑 마시는 술 그레이드부터가 다르잖아?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. 헤어지자고
잘 생각했네. 이혼소송 했으니까 알고 있어. 법원에서 봐. 이혼소송 제기할 게 뭐 있냐? 내가 합의해주면 끝인데. 아,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도 끝나는구나. 예스. 하는 마당에 무슨 간통죄야? 변호사가 그러더라. 이혼 소송을 해야 간통죄가 성립된다고. 너 진짜! 제가 준호랑 사귄 건 맞는데 자기 만나면서 헤어졌으니까 자기가 죽인 건 우리 아기야.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기 생각하면 이깟 간통죄쯤 아무것도 아니잖아. 이것도 네 엄마가 시켰냐? 아니,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기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. 쪽팔리게 살았다는 거. 내가 암만 멍청해도 그건 알겠더라고. 함부로 논주제에 새 것처럼 잘난 척하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사진들 자기 엄마가 다니는 교회랑 자기 회사에 뿌리려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참을게. 자기가 알아서 해. 갈게. 얼마 안 돼. 네가 원하는 게 위자료잖아. 10억? 20억? 다 줄게. No.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그냥 자기가 콩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. 야! 너 위자료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? 너 아주 순진하게 생겨갖고 사람 뒤통수 제대로 친다. 야, 너 당장 고소 취하 안 해? 야! 야! 내가 너 가만 둘 줄 알아? 야! 너 이리 와! 야! 너!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 연애 경력은 묻지도 알리지도 않는 게 옳습니다. 우스운 건 남편 또한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된다는 식의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시키는 건데요. 이것이야말로 버려야 할 가부장적 산물이죠. 아내가 학력이나 직장을 숨긴 것보다는 남편의 간통 행위가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죠.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둘 다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자료 주고받는 거 없이 이혼하기를 권합니다. 자,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